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만년필 시필이 가능한 베스트펜입니다. 저희 베스트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부 시필이 가능한 매장이고, 만년필은 결국 필기감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디자인보다도 사용면에 맞춰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는 요즘 친한 사람을 만나면 꼭 선물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노트와 만년필이죠. 노트는 20년, 만년필은 10년 정도 썼습니다. 특히 이 만년필은 참 자주 잃어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사면서 제 기록 생활의 절반 이상을 이 만년필과 함께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왜 만년필을 좋아하는지 그동안 잘 몰랐습니다. 단지 멋있어 보이는 어떤 지적 허영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적 허영 때문에 10년이나 이렇게 쓴다는 게 이상하기도 했죠.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만년필을 쓰는 이유와 만년필을 통해서 제 기록 생활과 의식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년필이란 도구가 왜 필요하며, 만약 산다면 어떤 만년필을 사는 게 좋은지, 그리고 만년필을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 있다면 바로 어쿠스틱 기타입니다. 기타라는 악기를 좋아한 것은 10년도 넘었죠. 기타와 만년필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길이 든다는 거예요. 악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기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소리가 변합니다. 처음 샀을 때는 딱딱하고 굳어있던 소리가 내 손에 따라서 길이 들고 점점 익어가죠. 그런데 만년필도 길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그 볼펜과 다르게 눌러 쓰는 게 아니라 적셔 쓰는 개념이라서, 저희가 0.5, 0.7 안 쓰는 이유가 그 정확하게 0.5? 0.7 이런 식으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기준도 회사마다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일본에서 생각하는 F와 유럽에서 생각하는 F, 그리고 한국에서 생각하는 F 다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마다 물론 표기는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굵기는 실제로 써보면 다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되게 굵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똑같은 만년필도요? 네, 왜냐면 이게 잉크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고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만년필도 같은 모델이더라도 사용자에 따라서 다른 길이 들어 그 사람만의 고유한 만년필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타나 만년필이나 처음에는 입문용 모델로 시작하죠. 그러다 경험과 지식이 쌓이고 이것저것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7년 전쯤 그 당시 몇백만 원을 주고 이 기타를 사게 되었어요. 하지만 악기의 경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연주에 집중하지 못해 실력이 떨어지고 연주 자체의 흥미를 잃게 됩니다. 결국 집구석 어딘가에 박혀버리는 거죠.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다르죠. 만년필도 욕심이 생겨서 비싼 녀석을 사긴 했지만 악기와 다르게 글자를 쓰는 것에는 진입장벽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계속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만년필이 주는 손목의 편안함과 고유의 필기감 때문에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결국 오랫동안 일기를 쓰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만년필은 손에만 맞으면 바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다. 내 마음이 진짜 원했던 건 뮤지션이 아니라 작가였다 입니다. 인지과학에서 확장된 마음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앤디 클라크와 데이비드 체임이 주장한 이 이론은 인간의 마음이 단지 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통해서 외부와 상호작용하며 발생한다는 것이죠. 즉, 나의 마음이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이 도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것과 나 사이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기타라는 도구는 저와 외부의 상호작용이 어려워서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만년필이라는 도구로는 상호작용하기가 더 쉬웠기 때문에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타로는 상호작용하기가 힘들었고 만년필로는 상호작용하기가 쉬웠을까요? 단순히 기타가 연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적으로 제가 멋있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타를 치는 어떤 멋진 뮤지션의 정체성을 갖고 싶어 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제 생각의 힘을 키우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필기구를 찾았던 것이죠. 만년필이든 기타든 노트든 커피든 카메라든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나의 정체성과 실제로 내가 필요로 하는 나의 정체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나 정체성에 이 도구가 맞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악기 같은 경우는 음악을 통해서 무언가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이지만 저와는 그 결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만년필이란 도구는 어떨까요? 기타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범용적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내 생각을
생각을 확장하고 나의 사고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런 도구라는 것이죠. 만년필과 기타의 공통점이 여기서 또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손에 맞는 악기, 내 손에 맞는 필기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살 때는 직접 매장에 가서 시연을 해보고 내가 원했던 사운드가 정말 나는지, 내 손에 정말 착 감기는지 등을 체크하는 것처럼 만년필도 내가 원했던 필기감이 나오는지 실제로 체험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필기구의 경우 직접 시필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100여 종의 만년필을 시필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도 유일한 바로 베스트펜에 다녀왔습니다. 사진에서 보던 매장이 이렇게 생겼군요. 네, 저희 매장입니다. 들어오시면 네. 처음에 이제 본 신분 확인 및 본인 확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래도 고가 팬들이 많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됩니다. 네, 그러면 전 시필이니까 네. 예를 들어 유료를 누르면 되나요? 네. 누르고. 네,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 명이면 다 인당 5,000원씩 받는 건 똑같은데 네. 등록은 한 명만 해도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아내를 도와주실 우리 직원분이시고요. 네. 시필패드를 들고 있어요. 네. 시필패드 총 5장이시고요. 5장. 이걸로 이용해 주시면 아, 되시고요. 만약에 또 다른 종이 부족하거나 그러시면 네.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더 드리고 있어요. 나와 있는 펜들은 다 시필이 가능하시고요. 네. 제가 비닐 싸져 있는 펜들이 있어요. 네네. 시필이 불가능하셔가지고 원하는 네. 제품이 있으시면 네. 주문서가 있으시거든요. 네네. 여기를 이제 선포 코드를 적어서 이제 수령과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갖다 주시면 되세요. 네네. 만년필 고르는 기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만년필 고르는 기준은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필기감, 뭐 부드러움과 사각사각함, 그리고 굵고 얇고 두 번째는 가격대, 금촉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바디가 이제 플라스틱인지 네네. 황동인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네네. 나의 손에 맞는지 무게감이 될 수도 있고 그립감이 될 수도 있고 세 가지 정도 크게 봤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 저는 이게 진짜 홍대한이 가격 듣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이게 16,000원이거든요 네네네. 가격을 사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이거 만져보고 써보고 플라스틱도 아닌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플라스틱 느낌이 안 나면서 클래식하고 네. 깔끔해서 네. 많은 분들이 선호하세요. 지금도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네. 이거는 모델명이 뭐죠, 그러면? 다이아몬드 580입니다. 너무 감이 다른데요, 진짜? 네, 그래서 네. 그냥 딱 하나로 특정 짓기보다는 저희가 네. 같은 제품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여러 개 써보시면서 차이도 네. 느끼시고 네. 아, 이런 형태구나, 이 브랜드로 모아놓은 이유가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좀 받아들이시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 다음 소개해 주실 브랜드는? 세일러입니다. 아, 세일러. 네. 세일러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게 블링블링한 제품도 많고요. 네네. 클래식하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서 10만원대네요. 네. 그리고 F쪽이에요. 또 돌려서 열겠죠 아마? 네. 비싼 거는 무조건 돌려보시면은 프로기어고 네. F인데도 불구하고 EF는 더 얇아요. 네. F인데도 얇네요 살짝. 와, 이 사각거림은 또 완전 다른 사각거림인데요? 네, 그 사각거림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아까 이거는 아, 이 차이가 확실히 알았어요. 라미는 친 길에서 사각거리는 느낌이고 세일러는 약간 고운 모래 위에서 사각거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마 금촉이라서 그런 느낌을 좀 더 받으신 것 같아요. 아, 일단 오로라 네, 59만 9천원. 네, 기본 라인이 기본 라인이 네, 한정판이면 조금 더 비싸게 올라갑니다. 네. 벌써 여는데 손이 떨리네요. EF 쪽이고요. 네. 우와. 오로라가 아시는 분들은 또 얇다고도 느껴지시는데 네네. 오로라는 교정을 받아야 좀 얇아져요. 끝맛이 사각사각거리니까 미치겠네요. 네, 이게 왜 제가 미친다 표현을 했냐면 부드러운데 끝에가 사각거리면서 깔끔하게 탁 끝나니까 네. 쓰는 맛이 있네요. 와. 맞아요. 그때 변호사 시험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글 많이 쓰시는 분들 네. 손으로 그분들이 진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똑같이 네. TCB처럼 잉크가 많이 들어가요. 바디가 확실히 좀 네. 커 보이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도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 바디 안으로 충전하는 거라서 이건 네. 분리가 안 돼요. 아, 분리형이 아니에요? 네, 그 TCB처럼 하이로트는 이제 저가부터 고가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는 브랜드예요. 이제 입문자용이 여기 있고요. 아, 네, 입문자용이 네. 여기 있고 그러면서 고가까지 다 있어요. 아, 저기까지? 네, 그래서 제일 비싼 건 이거예요. 100만 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면 클수록 비싸다라는 게 아, 근데 너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진짜? 네, 그리고 이게 우루시라서 네. 이 오칠하는 게 되게 어려운 장면. 이 도장 마감인데 마감이? 네, 장인분들이 하시는 거라 생산량도 적고 저희도
들어올 때만 들어오고 유통이 조금 잘 안 돼요. 아... 네. 일본에서도 잘 안 돼요. 와, 이 잎이 투톤이라고 표현하죠. 네, 투톤. 아, 투톤이네요. 약간 네. 낭창낭창. 이거 뭐야? 무슨 느낌이야, 이거? 다른데? 두꺼운 느낌이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뭐지? 누르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또 붓펜 느낌이 살짝 나죠. 네. 그 힘을 빼면 또 힘을 뺀 가늘게 빼서 나와요. 가늘 네. 네, 가늘게 나와요. 입문자보다는 이거... 좀 이제 맞는 표현을 경험해 보신 분. 이거 거의 그림 그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매장 오픈하면서 느꼈던 게 비싼 걸 사는데 경험을 못 해보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거를 인터넷으로만 보고 산다는 건 너무 그 방식 이렇게 우와 네 노크 돌리거나 빼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노크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단점이 있다면은 네. 이 가운데 클립이 있어서 예. 그립하실 때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뭔가 딱 잡아야 되는 포인트를 얘가 잡아줘서 저는 저는 좋아요. 저는 좋은데 불편하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 네, 파지법이 다 네. 다르다 보니까 아 그렇네요. 사람마다 네. 네. 가격대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면 네. 이걸로 해서 이제 파이로트 브랜드를 좀 경험하고 이제 고가로 넘어갈 수 있는 네, 우와 펜촉마다 특징이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이 펜촉의 특징은 부드러우면서도 네. 얇게 나오고 네 그런 감이 좀 있어요. 아 네. 뭔가 라미를 대항해서 만든 느낌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네. 캐주얼한 것도 있고 네. 색깔이 다양해가 나와가지고 네네. 지금 쨍한 색깔인데 뭐 클래식한 색깔도 있고 투명도 나오고 그래서 다양하게 입문용 베스트펜의 배려로 저희 채널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두 가지 이벤트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10필비를 기간 한정하여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입하시는 만년필 금액대별로 잉크를 할인해 드리거나 잉크 증정을 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와, 오, 이렇게? 네. 와, 일하시는 중인데 제가. 네네. 이렇게 이제. 네. 한번 인사 좀.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만년필 AS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떤 거를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립이 엇갈려 있거나 네. 아니면 너무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잉크 흐름이 조금 불규칙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손으로 직접 보면서 립을 교정해서 네. 이제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게 립이 원래 이 가운데가 약간 잘려 있고 네. 이제 오른쪽 왼쪽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밸런스를 맞춘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맞추세요? 네. 만약에 이게 틀어져 있다 네. 가정하면은 어떻게 맞추시는 거예요? 처음에 립 상태를 네. 한번 본 다음에 예, 예. 이제 만약에 상하당차가 있는 경우에는 네, 네. 좌우로 위아래로 네. 조정하면서 한번 수정하고 다시 보고 한번 수정하고 다시 보는 형태로 직접 교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 말씀으로는 네. AS가 뿐만 아니라 네. 뭔가 약간 조절을 해서 굵은 거는 살짝 얇게 한다든지 얇은 네. 걸 살짝 굵게 하든지 해주시기도 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가능한가요? F촉인데도 EF촉처럼 나올 수 있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평소에 네. 들어오는 수리가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오나요? 그 집에서 실 사용하시다가 네네. 떨어뜨려서 립 단차가 생긴 경우에 주로 많이 들고 오세요. 아 떨어뜨려서? 네. 아 그런 분들은 여기 오셔도 되겠네요? 혹시 그러면 선생님은 저기 만년필 네. 쓰시나요? 개인적으로?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만년필 지금 꺼내놨는데요. 어? 네. 오늘 촬영을 위해서 준비하신 건가요? 어? 이거 그거죠? 파이로트? 네 파이로트 커스텀 845라는 모델입니다. 이거 비싼 거 두께가 두꺼운 거 보니까 비싼 거 같은데요? 그쵸? 잘 쓰고 계신가요? 네 너무 지금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이미지와 되게 잘 어울리십니다. 네. 날카로운 이미지 감사합니다. 섬세한 남자 이미지가 있으셔가지고 주로 일기를 쓸 때도 있고 네. 책을 읽고 좀 필사하는 경우에 주로 이 만년필 쓰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으시네요. 나중에 저기 일기장 인터뷰 해도 될까요? 네. 주문서에다가 작성을 하시는데 아. 선호하는 라인업을 좀 보신 다음에 그럼 투명 은장 F로 결정하셨잖아요. 네. 5-20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저 대신 기입 부탁드립니다. 네. 적는 것도 이 10필형 만년필로 적는 거군요. 네. 그럼 요거를 제가 이렇게 드리면 되나요? 네네 맞아요.
같은 것들 이렇게 TV에 보시면 굉장히 작아서 육안으로는 확인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10배율 돋보기인데 이걸로 이제 펜촉 상태를 확인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전 이 만년필을 사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꼈던 저 기타를 누군가에게 줘야겠다고요. 제가 정말 아끼는 것이긴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 말고는 저 기타를 통해서 그 어떠한 가치도 만들어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저 기타라는 도구를 통해서 확장된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에게 저 기타를 드리기로 했어요. 혜안님에게 이 친구는 좋은 목재와 좋은 기술로 태어난 귀족이지만 저 같은 사람을 만나 제대로 된 소리 한번 못 낸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닌 친구랍니다. 저는 20대 때 제 잠재력과 재능을 낭비했습니다. 마치 이 기타처럼요. 저라는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고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 분위기에 휩쓸려 낭비했죠. 부디 혜안님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혜안님만의 북극성을 찾고 현실과 꿈이 치고받고 싸우는 난장판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길에 이 기타가 좋은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부족했던 제 20대를 상징하는 이 불쌍하고 아름다운 친구로 부디 혜안님의 멋진 20대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 오랜 친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전지욱 드림. 와, 딴 사람 치는 소리 처음 들어봐.